나를 내려놓겠다고 했어요. 고모 할머니, 밥 더 주세요. 응. 웬일로 밥을 더 달라고 그래? 제가요, 키랑 몸무게랑 유치원에서 3등이에요. 그래서 밥 많이 먹고 1등 할 거예요. 그래, 그렇게 해. 걱정 마라. 너희 애비 닮았으면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할 테니까. 이제 정말 미수이모 유치원에 못 오는 거죠. 준아. 그래서 아빠 온다고 손 들었어요. 고모 할머니가 가마. 아니에요. 아빠 온다고 손 들었으니까 제가 갈게요. 그래. 애비가 가거라.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. 이야기를 나누던 임금님과 왕비님도 옥좌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. 요리사는 부엌에서 칠면조를 굽다 말고 잠이 들었어요. 활활 타오르던 화덕의 불씨까지도 그대로 잠들고 말았어요.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창을 쥔 채 잠이 들고 거위를 쫓던 개도 그대로 잠들고 말았어요. 성 안에 모두가 잠들고 말았습니다. 아참 여보, 당신 이제 좀 쉬어요. 쉬어도 움직일 수도 있고 간병인도 있으니까 당신은 좀 쉬어. 집에서도 쉬어지지가 않아요. 아니, 현우가 당신 피곤한데 온종일 병원에 있는 거 보면 현우도 불편해해요. 내가 알아서 해요. 참, 그리고 저 미수 올 때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미수가 우리 현우한테는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던데. 난 이 현우가 깨어난 게 미수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, 현우한테 살고자 하는 의지를 준 게 미수 같다고요. 난 현우가 저렇게 된 게 미수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. 당신이 뭐라고 해도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아니, 당신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해? 아, 현우가 어떤 생각으로 여행을 갔는지 모르잖아요. 미수 때문이라고요. 현우가 약혼을 안 한 게 미수 때문인데 왜 미수 때문이 아니에요? 현우는 유학도 약혼도 다 포기하고 미수 곁에 있겠다고 했는데 미수한테 거절당하고 현우가 괴로워서 여행을 떠났다는 추리가 왜 안 되냐고요? 아유, 여보, 그건 당신 말대로 그냥 추리예요. 어서 출근하세요. 점심 먹니? 이제 먹으려고. 왜 혼자야, 간병인은? 잠깐 나갔나 봐. 아, 왜? 이따 먹으려고. 지금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. 그래도 시간 맞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? 약 먹는 시간도 있는데. 괜찮아.